안녕하세요.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덕입니다. 아, 쑥떡이 먹고 싶어가지고 나가봤더니 여기 쑥이 막 올라와요.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아직 작거든요. 한 줌 뜯었어요. 그래서 초간뜬으로 쑥 인절미를 해볼까 해요.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찹쌀가루를 한 컵, 두 컵. 설탕 두 큰술 잘 이렇게 섞어주세요. 아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. 깨끗하게 손질한 쑥을 갈아줄 거예요. 따뜻한 물 한 컵을 넣고 갈아줄 겁니다. 어차피 여기에 한 컵 반 정도 물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먼저 한 컵을 넣었어요. 물을 뜨거운 물로 이제 넣었으니까 이제 두 컵에 한 컵 반 정도 물이 들어가거든요. 한 컵 반 잘 섞어주세요. 쑥 냄새가 아주 향긋합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해서 떡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제가 원래 떡보라서 아주 이렇게 쉽게 해서 먹고 있어요. 이렇게 쫙쫙 눌러주시고 잘 뒤집어주세요. 이제 이게 투명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. 이렇게도 하나도 안 붙죠? 겉에는 이렇게 타는 것 같은데 아직 괜찮습니다. 이렇게 뒤집어주면 돼요. 너무 잘 됐습니다. 간단으로 인절미를 만들어 봤습니다. 이렇게 먹어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 쑥 냄새가 확 나는 게 아주 쫀득쫀득하게 맛있어요. 여러분 항상 건강을 생각하고 집에서 계시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떡을 해서 드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. 다음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